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12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11절까지 13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장 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각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수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족들을 하나로 묶게 만들고, 예수의 피가 교회를 하나로 묶게 만들고, 예수의 피가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를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노트가 있는 분들은 꼭 적으세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예,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나만 배우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운 말씀을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우리 모든 리더들은 정말 가정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이 탁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개미가 엉덩이에서 뭐가 나와요? 아니, 개미가 아니지. 거미가 엉덩이에 뭐가 나와? 실이 나오지. 실이 쭉 나오지. 우리 신학대학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미에게 엉덩이에서 막 실이 쭉 나온 것처럼 목사는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말씀이 터져 나와요. 영적 지도자는 항상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목사가 돼가지고 누구를 막 비방하고 막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나와요. 성경 외운 것이 나오라 그 말이 아니요. 어떤 분 성경을 많이 외워가지고 이 엉뚱하게 악한 영이 들은 사람처럼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사랑. 여러분 성경을 꽉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단순히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사랑이요, 사랑.
입만 열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의 가족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47밖에 안 됐어. 7년간 암투병하고. 그 성도님이 목사님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바로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 거기 장례식장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거기 전라남도 먼 데라고. 아니요 사랑은 거리와 상관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고. 그래서 우리 정말 신방팀 함께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냐하면 그분이 병원에서 그 병원 의료진 특별히 간호사님들 또 병원의 의료진 그 믿는 분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거기 당장은 눈물이 나고 인간적으로는 사별의 아픔이 애들도 보니까 중학생들이야. 고등학생들. 그 아픔이 이 아픔이란 말할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이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은, 하늘의 기쁨은 땅의 슬픔을 삼킬 수가 있어요. 예, heaven is joy can swallow earthly sorrow. 하늘의 이 기쁨은, 하늘의 그 기쁨은 이 땅의 슬픔을 삼킬 수 있어. 벌컥벌컥 삼킬 수 있어요. 사단은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공격해요. 슬픔이 막 짓눌려가지고. 여러분 너무 슬프면 안 돼. 우리가 장례식 가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 장례식 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위해서 장례하는 거니까 이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전도 현장이 되고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그 장례를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그 정말 그 며느리 중에 한 분이 울산에 사는데, 울산 사는데 내 친구들도 울산에 많이 계신데 이 친구 목사님들 근데 울산에서 믿음이 그렇게 좋더라고.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여기 김순아 권사님도 얼마나 가족을 조카를 놓고, 저 지금 새벽마다 그 조카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이름 되면 유명한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야. 그 조카가 예수 믿어버리면 저 집안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들 또 이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사명자로 새벽을 깨우는 용사로 신선에 정말 전선에 이 정말 이 사명자로 된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빚진 자들이, 빚진 자들, 어? 다 빚진 자들이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그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토요일에 꼭 올라갈게요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주일도 잘 주일 아침부터 몰랐죠. 근데 지금 나온 지 4주 됐는데 한 번도 생애 예수 믿은 이후로 생애 한 번도 주일 안 빠졌어. 4주간을 다 나오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 뒤에 섬기는 게 전도예요. 전도. 풀빵을 만들어야 돼.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이게 전도요. 우리 안준상 권사님 같은 이런 풀빵이 10명만, 12명만 있어도 나는 그냥 대한민국 뒤집어 엎겠어.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집이 가까우니까 엎어지면 코가 다 되니까 항상 나와. 할렐루야. 딱 일어나면 자동으로 나와 있어. 아멘. 딱 일어나면 자동으로 나와 있어. 아멘. 저는 딱 일어나면 새벽 4시에 딱 일어나면 무릎 딱 꿇어. 일단 무릎을 딱 꿇어. 할렐루야. 성경을 묵사. 어제는 막 요즘에 꿈으로 막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잠을 안 주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 할렐루야. 박승민 간사님은 저 안쪽에서 코를 막 걸어도 나 상관없어. 막 하나님이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디스펜세셔널리즘, 이 세대주의자들은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재비하라 그래가지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래가지고 이 그래서 이렇게 딱 짜보니까 1992년 10월 3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완전히 이단, 그때 이 문민정부였어. 이 누구죠? 김대중 이후에 누구죠? 김영삼 맞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어. 장로.
장로. 대통령이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한국대학. 근데 이단이 확 퍼지니까 이단이 기독교의 어떤 행세를 가지고 이단이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야. 끝이 달라. 이건 저희도 이단들이 많은데 그분 교회 송도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틀리더라고. 영이 틀려. 생각이 틀리고 삶의 자세가 틀려. 왜? 이 말씀을 잘못 먹어버리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아요. 율법적이고요. 의식적이고요. 이 잘못된 신앙을 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단이 불발되면서 그때 막 그 공영방송에서 막 했는데 불발돼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디클라이니 이 교회 성장한 처치그로스 연구하는 분들은 이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아멘. 겉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겉은 하면서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예수의 피가 없는 심령은요 예수의 심령, 재앙이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어. 재앙이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어. 이 코로나19 하나 가지고도 예수 팽개쳐버리고 에베 팽개쳐버리고 에베 팽개쳐버리고 너희는 관원 앞에 함부로 그 자리에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랬죠. 관원 앞에 어떤 정부 앞에 그냥 목사들이 그냥 밥을 먹으면서 그냥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는 이런 세대가 지금이라고. 여러분 정말 깨어서 정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늘 있는데 영적 전쟁에 이미 우리는 승리자들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감나무에 첫 번째 감이 열렸다면 두 번째도 감이 열리고 세 번째도 감이 열리고 첫 번째 감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포도가 열릴까요? 대답 좀 해봐요. 아니죠.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 감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즐거워요.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일꾼들이 아침에 일찍 오고 오후에 오고 저녁에 왔다 할지라도 주인은 품삯을 똑같이 줬어. 일찍 온 사람이 불평했어. 아니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 우리는 품삯을 이게 하나밖에 안 주고 늦게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은요 늦게 믿으나 늦게 일찍 믿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통일하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너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의 말은 이 한문으로 넘을유자 넘을놀자 넘어간다 그 말이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조직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조직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예수 믿는데 옆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예수 믿는데 따로 혼자 있으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이 날마다 옆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가 어떻게 돼? 십자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웃과 연합돼야 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 이웃과 연합돼야 돼. 이게 온전한 십자가의 정신이야, 정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시킨 것은 나만 구원받고 달랑 천국에 오라고 하지 않아. 그런 사람 다시 돌려보내. 오지마. 너도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다니까. 천국 갔다가 빠꾸하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완벽한 시간이야. 나이가 적든 많든 지금의 이 시간이 주님 안에 완벽한 시간이에요. 혹시 나이가 적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나이든 간에 그 나이는 주님 안에 있으면 최고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을 지나갈 때 이 출애굽기에서 18장에서 조지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조지가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이 10부장을 세우고 그다음 뭘 할 수 있어요?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그다음 또 뭘 세웠어요? 1000부장을 세우고. 그래서 이 조직을 해서 광야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광야에는 대적들이 많거든요. 아말렉 족속도 있고 여러 많은 족속들. 그리고 이 족속들과 싸우려면 조직이 돼야 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적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적이 있어요? 주사파. 따라합시다. 주사파. 대한민국, 저는 목사 양심적으로 이 대한민국 역사 중에 가장 위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6.25도 아니었고 일제시도 아니고 IMF도 아니고 지금이 가장, 왜? 정체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체성.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망가지면 그는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죠. 아멘. 우크라이나 봐요. 우크라이나. 정말 정체성 가지고 나라 지켜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북한에 저 몇 명 안 되는 저 공산당,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에 이끌리는 이 사단의 영에 이끌리는 공산주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자들이 이 남한을 공산을 하려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핵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준비했어. 이걸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남한에까지 와서 남한에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위기가 지금의 위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 대학생 때만 해도 이 학생들 중에 공산주의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 리더가 되면서 이 공산주의를 이 현실 가운데 막 드러내려고 하니까 저는 막 TV 보면서 청문회 보면서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 이건 아니다. 반드시 이것을 쳐내야 된다고. 오늘 저거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적이 뭐예요? 주사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은 바로 문화. 따라합시다. 문화.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게임에 빠지고 그리고 정말 이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또 동성연애, 자기 정체성이 흐려지는, 만약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세상 문화를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사파나 또는 세상의 문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이단, 따라합시다. 이단. 예, 모슬림이나 이방종이나 이단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아멘. 몰아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몰아낸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으면 저절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이 교회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아멘. 우리 정광호 목사님 막 이거 외칠 때, 예수의 피를 외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진지 몰라. 주님을 향해 목숨을 거는데 우리 다 함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남북 통일을 넘어서 복음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구약에는 나음으로, 다음에 나음으로, 네, 나음으로, 요신으로 나음으로 이렇게. 그리고 신약에서 조직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5절. 고린도서 4장 15절. 나음으로, 복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제자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세성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놔두다, 거기다 언더라인 줄 거세요.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노라. 아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노라. 오늘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그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충만하도록 우리가 만들도록 날마다 기도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말씀 사경에 첫날 마치고 거의 회의도 하고 이제 추수 감사절 준비하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사사학교 우리 로고를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한 12분 정도 모여가지고 쫙 얘기하는데 가는 길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살맛 나요, 힘이 나요. 여기 2년 전에 오시기 전에, 아니 6개월도 안 됐지, 그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이 바리하고 힘도 없고 귀도 막 잘 안 들리고 막 아프고. 근데 이분이 얼굴이 빛이 나. 이 귀도 막 귀가 이 마이크 소리 크게 들리면 귀가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보니까 우리 안본 사람이 항상 그 잠에 오면 항상 안아주더라고. 할렐루야. 대화해주고 예수의 피를 묻히는 거야. 아멘. 사랑으로. 야, 저는요 이 솔직한 마음으로 어릴 때 교회가 너무 좋았어. 지금도 좋아요. 좀 마당 있는 교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시골 교회 마당에서 성도님들께서 서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교회에서 먹는 게 그게 먹는 게 아니지. 칼비는 말하기를 우리 두 개의 교제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 식탁은 바로 말씀 식탁이야. 이게 여기는 인비저번 메시지, 보이지 않는 식탁이 강대상 위에 있는 거. 밑에는 성찬식인데 성찬식은 비저번 메시지. 두 번째의 교제예요. 여러분 주일날 식사 한번 같이 나누는 거. 물론 성찬식은 아니지만 성찬식의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정말 서로 떡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나누고 예수의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주일날 여선교회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여선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덕망이 있어. 할렐루야. 조금 반찬을 했는데 조금 짜도 짜단 말 안 해. 거기다 살짝 물을 붓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멘. 또 약간 싱거우면 살짝 소금을, 아주 좋은 소금을 딱 넣어가지고 간을 마치더라고. 할렐루야. 또 밥 먹을 때 몇 명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또래 모여, 항상 모이지 않고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하고 항상 앉아서 먹더라고. 또 사역자들은 먼저 밥 먹지 않고 모든 이 병신들 니들 다 먹은 다음에 다 앉아서 먹더라고. 목사는요 주일날 밥 못 먹을 때가 많아. 먹어도 밥을 못 먹고.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어떻게 하나 분위기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가요 애들이 먹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막 다 먹고 애들 신경 안 써. 이거는 아버지는 직분을 아버지인데 아버지 노릇이 안 되는가.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6.25 때는 너무나 배고프니까 이 호빵을 사가지고 5개인데 아버지가 4개를 먹었어. 참 아버지가 참 별놈의 아버지. 네 개를 다 먹었어. 물 해가지고 호빵을 몇 개 먹었어요? 장로님 몇 개 먹었어요? 그리고 한 개를 아들을 줬어. 아들을 딱 줬어. 그때 호빵이 뭐 맛도 없지. 물 마시고 호빵.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 야, 아들 배부르지?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한 놈 배부르면 네 개 먹은 놈은 뱉어져 죽겠네. 한 놈 배부르면, 한 개 먹은 놈 배부르면 네 개 먹은 놈 뱉어 죽겠네. 아이가 아들이 똑똑해.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아들을 네 개 줬다는 그런 전설이 흘러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눔이 사랑입니다. 나눔이 사랑이요. 뭐 김장어제도 많이 이렇게 해서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아멘. 어제 우리 화요일 날
종일 아침부터 한 9시, 10시까지 12시간 전도 화요일마다 안산에서 외국인 거리에 전도하는데 탄자니아 청년이 3명이 온 거야. 탄자니아 청년이 몇 명이 왔어? 3명이. 제가 몇 달 전에 탄자니아 갔다 왔죠. 탄자니아 GPR로 갔다 왔는데 우와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오 탄자니아 그러면서 막 자기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축구선수야. 축구선수 우리 김성훈 선생님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겠어.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름 자체가 피러야 피러. 근데 두 청년이 오늘 쉰대. 회사가 쉰대 오늘. 그래서 두 청년이 여기 일산으로 오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마음이 벌렁벌렁해. 아, 탄자니아가 선교하려면 일단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잖아. 또 가서 막 검역해야지 뭐 해야지. 또 이 날씨가 장난이 아니야. 선교사님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 아멘.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했다면 여러분들 봉투 좀 준비해가지고 한 5만 원이면 괜찮아. 선교사님 이거 꼭 쓰세요. 그래서 주시라고. 물론 교회에서도 드리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님 이거 식사 사모님하고 꼭 식사 이렇게 좀 해봐. 한번 연습해봐요. 이거 꼭 사모님하고 쓰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러분 좀 여유 있게 돈 좀 가지고 다니라고. 아멘. 없으면 김성훈 장로님한테 말씀하시오. 저분이 돈을 다 보니까 대한민국 돈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선교지에 힘들겠어. 근데 이 현지에서 일하러 여기 노동하러 와 있다니까. 여기에 때로는 정말 1년 계약하고 아니면 3년 계약하고 또 잘하면 또 이렇게 연장돼서 여기 와 있다고. 이분들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거기 적은 모슬림이 얼마나 지금 확산되어 있는지 몰라. 또 세큘러한 문화, 젊은이들이 이 방탕의 문화로 술 마시고 마약으로 빠지고 오히려 마약을 가져온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이 한국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이 무장되면 그들이 제자가 되면 우리 가지 않아도 그들이 엄청나게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지금 14년간 외국인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30명 정도 청년들을 사역을 양성을 했어. 30명.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역자가 30명의 외국 사역자들. 이제 외국 사역자들에게 이번에 첫 번째 14년이 지나니까 외국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됐어. 할렐루야. 여기 일산 성전에 교우 한 분이 헌신을 해서 장로님 조만간에 우간다 가서 거기는 교회가 있어도 물론 도시교회는 잘 지은 교회도 있지만 약간 시골지역 교회는 다 나무로 돼 있고 그냥 나무로 돼 있어. 비가 한번 와버리면 그냥 바닥이 완전히 전부 다 흙탕흙탕이 돼버려. 그런 데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거기를 콘크리트 해주고 벽돌을 지어주고 잘해주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냥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받으니까 그래서 그 젊은이들 그 나라를 깨울 수 있도록. 그들은 영어가 다 되잖아요. 영어는 최소한 3개 언어는 다 해. 그 외국 사역자들은. 이 사역자들을 유럽이 지금 이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잖아요. 유럽을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울 수 있도록. 니느웨를 요나가 깨운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좋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종과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ethnic group. It doesn't matter 컬러. 우리가 색깔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의 피로 무장되는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모든 민족과 함께 주님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말 영적 싸움. 이 가나안을 지나갈 때 그냥 싸움 아니야 안 되고 조직을 했던 것처럼 이 조직을 예수의 피로 오늘 출애굽기에서 12장의 말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이 조직을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운영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이 조직은 첫 번째 이 조직은 사단을 깨부수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은 무슨 조직이에요? 사탄을 깨부수는 마귀를 깨부수는 조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우리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면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빛나요. 빛나.
어딜 가도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은 선진국이 돼버려. 교회가 가는 곳은 문화가 바뀌어버려. 우리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만 우리는 우상 섬겼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 그저 우상 섬기고 바다에다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여러분 시골에 가면 큰 나무가 속이 텅텅 비었어. 썩은 나무가, 큰 나무가, 안고사님 그런 거 보셨죠? 큰 나무가 이렇게 아주 큰 나무가 속이 텅 비었어. 이렇게 큰 나무가 왜 속이 비었을까요? 시골에 너무 착한 농부들이 성황당님, 성황당님, 나무님, 나무님 복을 주십시오.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피는데 나무가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 주고 싶은데 못 주니까 속이 어떨까요? 속이 타지. 왔다. 우리 김순원사 아침부터 깔깔거리시네. 할렐루야. 웃는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좀 웃어봐요. 할렐루야. 우리 김성훈 장로님 아침부터 영어를 해. 아, 아침부터 영어를 해. 할렐루야. 나무 그런 아침부터. 할렐루야가 영어야. 할렐루야. 영어가 막 터져. 저분 영어 터져. 안산에 간 이후로 막 외국이라고 막 해. 막 해. 할렐루야. 네, 큰 역사. 이번 11월 20일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지교회 모든 분들이 올 때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 그리고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새하늘과, 예, 새 땅. 새 땅에 뿌리를 둔, 뿌리를 둔, 그거 지향하는 바로 조직이에요, 조직. 우리의 조직은,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우리 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피해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이 땅이 소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새하늘, 새 땅에 뿌리 깊은, 뿌리 깊은 뿌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 이 땅에 좀 뭘 잃어버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아파트 값 좀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라니까. 곧 오르니까 기다려. 할렐루야. 어떻게 기다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아니요, 그 아파트에 소망 두지 말라고. 어떤 분은 코로나19 시대에 집사님, 집사님 어떻게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데요.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밥은 먹어요? 네, 먹어요. 식당 가요? 식당도 가요. 전철 타요? 전철 타요. 백화점 가요? 백화점 가요. 공연장 공연 가요. 근데 왜 교회를 안 가세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요. 이게 프레임에 이게 넘어간 거지. 이분이 집사는 집사인데, 이번에 집사는 집사인데 예수의 피가 없는 거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in any circumstance,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반드시 잘못된 정부의 프레임을 이렇게 다 해체돼서 이제는 정말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이 조직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부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이 흐르는 조직의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흐르는 조직. 이 조직은 뭐가 흘러요? 성령이 흐르는 조직. 할렐루야.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 계속.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가 열정적으로 사는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 성령이 흐르지 않으면, 성령이 흐르지 않는 조직.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는 프로그램. 교회 너무 프로그램 많으면 안 돼. 할렐루야. 교회는 전도, 기도하고 두 가지야. 할렐루야. 또 제자 훈련하고, 할렐루야.
심플해, 심플해야 돼. 교회에서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돼. 교회 오늘도 어제도 어떤 분이 한 분, 목사님,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어떻게 그걸 하셨냐고 깜짝 놀리는 거야. 어제도 어떤 분 안수기도 딱 하는데 집사님,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봐요.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분이 정오의 기도, 12시 교회, 11시에 와서 준비하고 12시마다 항상 기도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겠대. 할렐루야. 여러분, 일찍일찍 살아서 은퇴도 빨리빨리 하셔야 돼. 할렐루야. 나이 들어서까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매이지 말고 은퇴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정말 주를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매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에게도 너무 매이지 말어. 할렐루야. 밥 세 끼 다 챙겨주지 말고, 어떤 분은 밥 세 끼 다 챙겨줘. 여기 혹시 남편들, 우리 남편들은 밥 세 끼 다 챙겨주면 나 아내들 좀 일하도, 주의 일하도 좀 해주라고. 아멘. 남편들 다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나는 이미 졸업했어.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 할렐루야. 토요일만 도와줘. 토요일만.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정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말씀을 마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 와서 처음부터 아, 피아노가 뭐 아주 좋네요. 파이프 오르간 있네요. 뭐 양탄자 깔려 있네요. 교회 어떤 그 외적이 보이면 이 사람 아직도 조직에 못 들어와 있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돼.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몸.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직이 확장되는지 알죠? 누구에게 조직을 맡기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가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이번에 사사학교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성장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또 장로님이 믿음 초월이 열방성교회 장로님이 아유, 오늘날 말해, 목사님, 제가 교회 옆에 별장 있다고. 아, 진작 말하지, 왜? 바로 이 좀만 30분, 40분 가면 강화도, 거기에 별장 있다고. 그거를 그냥 우리 기도원으로, 또 교회로, 아이들 지원자로 쓰라고 그냥 하셨어. 할렐루야. 혼자 사신대. 쓰랄 때 빨리 써야 돼. 할렐루야. 머뭇거리지 말고. 애들이 너무 좋아. 갯벌이 있어가지고. 다다음 토요일날 우리가 거기 다 같이 가기로 했어. 꼬막, 그 맛있는 꼬막은 우리 저 김성훈 장로님이 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복을 더블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저 아멘 세게 하네요. 할렐루야. 자, 오늘 중요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어요. 네 가지. 우리의 조직은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단을 깨부르시는 조직이라고. 그 다음 뭘 한다고요? 이 조직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 땅에 소망둔 그 새하늘을 누리는 조직이야. 그리고 이 조직은 성령이 역사하는 조직이지.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많아야 돼.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정말 아홉 가지 은사가 그렇게, 그가 오늘 12시부터 나오셔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하신 분이 은사를 사모하셔. 할렐루야. 아멘. 아홉 가지 은사 한번 적어보고 마칠까요? 한번 보세요. 아홉 가지 은사 한번 불러봐요. 아홉 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12장 7절로 11절이 있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지식의 은사. 세 번째 뭐죠? 믿음의 은사. 여기 한다발이라고 했죠? 한다발. 지혜, 지식,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의 은사. 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애언의 은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아홉 번째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렇게 한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애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요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 나 우리 저기 김수라 권사님에서 기도 내가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은사가 이미 임했어. 크게 쓰임 받아.
막 손을 쥐고 기도하며 병이 낫는 거지. 우리 안권사님도 이 손을 쥐고 병이 낫는 거지. 목사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야. 은사는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야. 아멘. 은사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은사 가지고 장난치 사람을 막 조종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은사는 교회를 돕는 거야. 자유롭게 주의 영이 역사할 수 은사는. 그래서 은사 가진 사람은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 은사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많이 구하는 사람은 카리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카리스마, 은사가 나타나. 다 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사가 나타납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요 재정의 은사가 오게 돼 있어. 재정의 은사 베풀고 섬기고 이 재정의 은사가 올 수밖에 없어. 아멘.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구집사님 교회 와서 막 정리하고 정리하는 정도라는데 나 너무나 감사해. 그 어른이 큰 교회 장로가 되고 우리 또 저기 사집사님 큰 믿음의 장로가 되고 일꾼들이 정말 생애 가정의 장로님으로 이렇게 이 땅에 살리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유업이겠어요. 엄청난 영적 유업이 이거는 빼앗기면 안 돼. 아멘. 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조직으로 개인으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조직으로 연합을 해야 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연합이에요. 우리 정말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뭐 총장님들 이번에도 한 분 총장님이 괌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제 전 목사님 만나셔서 요즘 총장님들이 우리 전 목사님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러시고 제가 실적으로 느끼잖아요. 아멘. 오늘 반드시 이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바톤을 이어서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혼자 못해. 혼자 힘들어. 우리 정말 우리 연합에서 이 조직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뭘로? 피로. 오늘 핵심이 바로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피로 정말 조직이 더 날마다 생동감이 들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우리 다 한번 찾고 마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 18절, 19절 베드로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장 우리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거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됐다고 그랬어.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멈추면 헛된 세상의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G2의 나라, 정말 메시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강력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함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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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가요? 웬 사랑인가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아버지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 구집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집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더욱더 건강 주시고 남은 생애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날마다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봉사하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집사님 건강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정말 장로가 되어 주 앞에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탄자니아 아버지 청년 두 명이 아버지 오늘 일하지 않는 오프데이요 일하지 않는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목자를 만나러 옵니다. 그 두 명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은 축구선수요 한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형제 아버지 두 사람 잘 아버지 형제가 예수를 찾는 모세와 아론처럼 아버지 오수와 아버지 칼렙처럼 좋은 아버지 제자가 되어 이곳에 1년 있든 3년 있든 하나님 훈련받아 탄자니아의 큰 하나님의 사역자로 탄자니아만이 아니라 아버지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세계로 다니며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어에 능통한 귀한 자녀들이 여기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처하며 또 이곳에서 훈련
감동받고 또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도전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2시마다 수목금 아버지 날마다 전도하는 전도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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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사오니 여호와여 날마다 앞장서게 하소서. 아버지 가까운 마을로 가야리니 우리가 전도로 왔도다. 아버지 전도로 뚜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약속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흐르는 성령이 흐르는 아버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아버지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아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마는 뚜다갈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세요. 슬픔을 당한 가정을 이루어 주세요. 하늘의 소망으로 땅의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온 가족을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교회 등록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상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둔 하나님이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땅의 소망 두는 성도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아파트의 소망 두거나 세상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Welcome Holy Spirit.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해사오니 우리가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 해사오니 오늘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아버지라니 이 조직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사오니 여호와의 건물이 아버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라니요 주님의 교회요 조직이라 했사오니 한 성도 한 성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 산달라리 아라바 샘디 아라바 오라 산달라리 아라바 오라 산달라리 아라바 어린 손자 손녀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손자 손녀들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날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광화문에 특별히 아버지라는 5시에 아버지는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문화사역 나갑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강력한 전략적으로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아버지라님이여 아버지 악한 공산주의 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악한 문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단들을 이단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이겨내게 하소서. 이단은 무너질지어다. 악한 영은 무너질지어다. 여호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G2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라 쌈디 아라바스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